감수제, 혼화제 상세편이 끝났으니 이번엔 혼화제 상세편 가볼게. 오늘은 감수제. 감수제는 콘크리트 중 시멘트 입자의 응집작용을 억제함으로 입자를 분산시켜서 단위 수량 감소와 워커빌리티를 개선하려고 사용하는 혼화제야. 감수제의 감수 메커니즘을 설명하자면, 감수제를 콘크리트 혼합시에 넣으면 시멘트 입자의 마이너스 전하를 충전시키는데, 마이너스로 충전된 시멘트 주위의 물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 방향이 시멘트 쪽으로 붙게 돼. 그래서 시멘트 주위의 물은 시멘트 방향은 플러스, 그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를 띠니까 물끼리는 서로 마이너스라서 서로 밀어내는 거야. 그렇게 물이 서로 밀어내는 바람에 워커빌리티가 개선되는 원리지. 그렇게 워커빌리티가 개선돼서 여유수의 양을 줄여도 문제 없어지니까 단위 수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감수 수줄 강례잖아. 그런데 한 자료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오히려 과잉 사용하면 응결지연 및 강도 저하에 유의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찾아보 바로는 강도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가 더 많으니 내구성과 강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유지하도록 할게. 구체적으로 압축 강도가 10%에서 20%까지 증가한다고 하는군. 그리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단위 시멘트량이 감소하니 수화열 저감에도 효과적이고, 마찰 마모 저항성 증대, 수밀성 증대, 중성화 저항성 증대, 화학 침식 저항성 증대 등 효과가 많은데, 참고로 알아두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워커빌리티가 개선돼서 단위 수량이 줄어든다, 즉 넣어야 할 물이 줄어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하지만 다다음 편에 AE제에 대해서 다룰 건데, 감수 성능은 굳이 따지자면 AE제가 더 뛰어나. 다다음 편에서 AE제 할 때 감수제랑 비교도 해볼게. 그럼 오늘은 이만. 끝.